자, 최상일 프로집단 NK 남궁원 쌤입니다. 자, 개정화원에 대하여 뭐 많이 궁금해하지. 지금 이제 고1 친구들. 쌤, 화원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뭐가 구체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려워요. 뭐 이런 질문들이잖아. 이제 개정화원이 어떻게 바뀌느냐?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지금 요게 쌤 개정화원 일단 교재야. 요거는 인강에는 없어. 그냥 쌤이 간단하게 지금 이제 현장에서 미리 선행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강의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쌤, 왜 인강에는 안 해줘요? 인강에는 조금 더 자료들이 나오고 정립이 된 다음에 하려고 조금 지금 시간을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방학 때발 빠르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꽤 있어서 이제 개정화원 같은 경우에도 선행을 먼저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현장에 꽤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강에는 좀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는 것들을 더 확인하고 더 완벽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일단 시간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장의 학원들은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개정화원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이 마지막 단원에 있어요. 개정화원의 큰 차이는 마지막 단원에 있고, 그거는 쌤이 이 화원 강의 지금 교과를 하면서 무수히, 뭐, 쌍욕을 한건 아니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들이 개정화원에는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하신 분들이 쌤이 욕하는 걸 들었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화학이라는 건 말이야, 얘들아. 화학에 나오는 반응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하나는 가역 반응이라고 하고 하나는 비가역 반응이라고 해. 차이는 뭐냐면 가역 반응은 거꾸로 가는 게 가능한 거야. 즉 정반응뿐만 아니라 역반응이 존재한다는 거지. 비가역 반응은 역반응이 존재하지 않거나 너무 느려서 무시당하는 거야. 즉,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지. 근데 지금 화원은 말이야, 얘만 다루고 있었어. 지금의 화원은. 그리고 화2에 가야 현재 교과에서는 가역반응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케이? 근데 요게 교과가 개정이 됐어. 가역 반응도 화원에 등장을 하게 됐어. 이게 제일 큰 차이야. 가역 반응이 화원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4단원에 나와요.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라는 데에 화학 반응에서의 동적 평형. 이게 화원에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제일 큰 거야. 그래서 현 교과에서 이 비가역 반응, 이걸 갖다가 맨날 반응이 완결된다는 표현을 쓰면서 이게 맨날 수능에 20번이거든. 반응이 완결된다고 하면서 양적 관계를 다루는 게 맨날 수능 웬만하면 20번이었어, 이게. 거의 수능 19번, 20번 있잖아. 가장 어려운 문항이라고 해서 밤낮 이 짓을 했어요. 반응은 완결된다. 근데 웃기지? 완결되는 반응은 별로 없어.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반응은 가역 반응이에요,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은 거의 없어. 뭐 중화 반응, 연소 반응. 이런 게 완벽한 비가역 반응이거든. 되돌아올 수 없는 거. 그러면 도대체 이 화원은 뭐냐 이거지. 대부분의 애들은 화원을 공부하지 화투는 내신으로만 하고 수능 볼 때는 거의 선택을 안 했단 말이야. 잘못되지 않았느냐. 근데 이번에 가역이 화원으로 들어갔네. 마지막 4단원에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역 반응에 대한 개념, 동적 평형의 개념 이런 걸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 4단원의 두 번째 파트에 가면 열의 출입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열의 출입이라고 하면 이것도 화투에 있던 거야. 지금 이게 뭐냐면 화투에 열역학이라고 해서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의 출입을 다루는 게 나와요. 지금 교과에, 지금 교과에. 화원에는 그게 없었어. 근데 만약 재밌는 거는 생원 같은 경우에 보면
동화 이화 이런 것들 한단 말이야 우리. 생원생투에 보면 동화 이화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맨날 동화는 뭐야? 흠열 반응이고 이화 같은 경우는 발열 반응이고 이런 거 배우고 쪼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거를 화원에서는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심지어는 아이들은 이 엔탈피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화원만 공부한 애들은 모른다라는 거. 지금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할 때 전혀 화원만 들은 아이들은 이런 얘기들을 연관시켜서 할 수가 없어. 물론 생물에 델타 H라는 개념이 나오진 않아. 근데 이를 갖다가 흡열이다 발열이다를 갖다 설명을 하려면 항상 생성물의 에너지와 반응물의 에너지의 차를 봐야 되는데 에너지보다는 사실 엔탈피라는 개념을 우리가 즐겨 쓰거든. 근데 이런 거 화원에서 없었다고. 화투에 있었어. 근데 화원에 나와. 이제는. 그래서 여기 에너지의 출입도 개정된 화원에서 다루게 된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거의 4단원에 모여있어. 4단원에. 그래서 4단원이 중요합니다. 이게 물론 뭐 다른 단원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얘들아. 4단원이 예전 교과와 지금 교과의 확실한 차이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단원이라 볼 수 있어. 사실 1단원, 2단원, 3단원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이제 뭐 1단원에 맨 처음에 이것저것 잡다하게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 기존 교과와는 달라졌지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2단원, 3단원은 지금 현 교과의 2단원, 3단원을 거의 비슷하게 답습하고 있어. 물론 이제 조금씩의 차이는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이 개정화원에서 우리가 이제 전자의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내는 오비탈을 할 때 일단 모르겠어. 쌤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이 개정화원에 대한 인강을 갖다 내려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일단 분위기로 봐서는 양자수라는 개념을 조금 이전 화원보다는 중요시하게 개념을 갖다 끌고 나가고 있는 거로 보여. 근데 문제는 이 양자수라는 거 없이 사실 오비탈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진짜 화학의 화자도 모르는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는 뭐 S, P 이러고 끝. 왜 S는 뭐 이게 왜 S 오비탈은 하나밖에 없고 P 오비탈은 방향이 세 개가 있고 전혀 모르는 거지. 그리고 왜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면 애들 일단 싫어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좋아해. 별로 관심 없는 애들은 싫어해. 왜? 어려운 얘기 같거든. 근데 그걸 모르고 하는 화원은 그냥 외우는 거야. 근데 애들은 그게 화학의 단줄 알아. 근데 내가 맨날 얘기했거든.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여기서는 예전 교과보다는 좀 더 양자수라는 개념에 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여. 이런 것들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전 교과하고 지금 교과를 비교하면 한 절반 정도는 비슷하고 절반 정도는 다르다.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은 정말 화학이라는 개념. 사실 지금 우리 교과의 화원은 어떻게 보면은 화투가 더 화학이야. 대학에 가서 너희가 배우는 건 화투에 다 모여 있어. 근데 거기서 그래도 필요한 것들을 화원으로 이렇게 갖고 내려왔다. 그러면 개정화원은 뭐다? 쌤이 볼 때 진정한 화학이다 이제. 드디어 진정한 화학이다. 진정한 화학이라면 정말 화학의 스페셜리스트의 강의가 개정화원을 잘 반영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쌤은 피트 의치전 쪽에서 일반화학 유기화학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쌤이고 지금 여기 수능에서도 화학 강의의 스페셜리스트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개정화원은 누가 잘 가르칠 수 있겠는가? 수많은 분들이 잘 가르치시겠죠. 다 장점들이 있으시고 하지만 쌤도 무지 자신 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봐라. 여러분들이 쌤이 항상 추구하는 최상위 1%라는 거는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잘하는 애들만 쌤 강의를 들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쌤 카테고리 자체가 생명과학과 화학을 인강을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 의치한이랑 카테고리로 따로 빠져 있다 보니까 애들이 진짜 의치한 가는 애들만 쌤 강의를 들어야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화학에서의 상위 1%가 되려면 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야. 공부를 잘하게 된다라는 거는
차근차근 맨 처음에 선행돼야 되는 건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적용, 그 다음에는 어려운 문항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대비. 쌤하고 같이 갑시다. 최상위 1%를 집도하는 NK 남구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